안녕하세요. 대단히 쉽게 재밌습니다. 비록 UC 대학들처럼 SAT 시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지만요. 반면에 MIT처럼 SAT나 ACT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금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고, 비록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사용하는 대학들도 많지만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사용하는 대학들조차 좋은 SAT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득이면 득이 되었지 해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사실 SAT 시험을 언제 보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답은 학생에 따라 다르다라는 뻔한 대답이 정답이겠지만요. 오늘은 이번 연도 SAT 시험 일정과 더불어서 바쁜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전략적인 시험 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 2023년도 SAT 테스트 일정은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되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고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SAT를 처음 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미국 학생들의 경우에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는 11학년이 시작되는 가을이나 봄에 시험을 치르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생들은 10학년 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PSAT와 연계된 SAT 시험 계획에 있어서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선택하는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SAT를 10학년 가을과 11학년 때 가을에 보고, 그리고 첫 번째 SAT를 11학년이 시작되는 가을에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시험은 제 시험은 11학년 봄쯤에 치르며, 필요에 따라서는 10학년에 올라가는 여름이나 또는 12학년 가을,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점수를 못 얻었을 때는 겨울까지라도 보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컬리지 보드에서 추천하는 시험 일정이긴 합니다만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일반적인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서 PSAT와 함께 SAT를 준비하고 원서 접수 전에 두세 차례 SAT 시험을 칠수 있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스케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적인 시험 일정을 짜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고등학교 수업 진도를 고려해서 SAT 시험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AT 시험을 최초로 언제 칠까라는 계획을 할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것은 수학 진도죠. SAT 시험은요, 이미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아직 진도도 안 나간 내용을 상대로 시험을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SAT 수학 시험은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Heart of Algebra에는 19 개의 문항에 문제가 나오는데 Linear Equation, System of Equation 등등 선형 방정식 또는 연립 방정식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Problem Solving and Data Analysis 여기에서는 17개의 문제가 나오고요. Ratio나 Proportion 등등 Percentage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assport to Advanced Math라고 해서 16 문항이 나오는데 보통 고차 방정식이나 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dditional Topic in Math라고 해서 Geometric Concept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기초적인 Trick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SAT나 ACT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Geometry나 Algebra 2는 이미 10학년 때 마쳤어야 하고요. 만일 11학년 때 Algebra 2를 듣는 중이라면 수업을 마치는 11학년 봄 이후에나 시작하는 것이 괜한 시험 준비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가 될까요? SAT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계획할 때단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SAT를 재시험 본 학생들의 55%가 성적이 상승을 했고요. 평균 40점 이상 올랐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극히 일부인 약4% 정도의 학생들은요, 수학이나 영어 한 과목에서만 100점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뭐이 수치는 공부도 안 하고 재시험을 치르기만 한다고 해서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의 경우에 훨씬 효과적일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비싼 학원비를 내가며 SAT 학원에 다녀야만 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올해 컬리지 보드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무료 사이트인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20시간 이상 공부를 한 학생들의 경우에 평균 115점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10학년 때까지 SAT 범위의 수학 진도가 다 끝난 경우에 여름방학 기간에 충분히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가을 SAT의 시험을 치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시험 간의 간격을 너무 두지 말고 연이어 보는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저는요. 그렇지만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에는 겨울방학이나 봄방학 등의 시간을 이용해서 준비를 더 하시고요. 이른 봄에 재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SAT 시험 일정을 짤때 고려해 보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슈퍼스코어의 2점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의 대다수의 대학들이 SAT는 물론 ACT에 있어서까지 슈퍼스코어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스코어란 여러 번본 시험 결과 중에 잘본 시험 결과를 반영하는 베스트 스코어 방식에 덧붙여서 이러한 결과를 과목별로 나누어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8월 27일 SAT 테스트에서 영어는 700점을 맞고 수학은 750점을 맞아서 총 1450점을 얻었는데 이 학생이 10월 1일에 재시험을 치러서 영어는 750점, 그러나 수학은 700점을 맞은 경우 이번에도 총 합산은 1450점이기 때문에 아무런 점수 향상도 없지만요. 만일에 슈퍼스코어로 계산할 경우에는 8월 27일 테스트에서의 매스 750점과 10월 1일 재시험에서의 영어 750점만을 획득 점수로 간주를 해서 최종 점수는 1500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이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여러 번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확률이 높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슈퍼스코어 정책을 실시합니다만 일부 공립대학들은 베스트 스코어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AP 테스트 일정을 고려해보라는 말씀입니다. 11학년들의 경우에 사실상 뭐 시기적으로 가장 많은 AP 과목을 듣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AP 칼큘러스나 AP 리터처와 같은 공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목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월 중순에 치르게 되는 AP 테스트 일정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재시험을 포함한 모든 SAT 시험을 11학년 1학기에 끝내는 게 좋겠지만 늦어도 3월까지만으로 정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 5월에 대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재시험을 더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뭐 12학년 때에 8월이나 뭐 10월을 이용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컬리지 보드에서 추천한 시기가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11학년 때 SAT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요, 모든 학생들에게 그 스케줄이 최선은 아닙니다. 사실 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11학년 이전에 원하는 SAT 점수를 획득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시험을 언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기가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11학년 이전에 시험을 치르는 걸까요? 먼저, 수학 진도가 빠른 학생들의 경우이겠죠. 수학 진도가 빠른 학생들의 경우에 10학년 이전에 알지브라와 지오메트리를 이미 끝내고 칼큘러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험 시기를 늦춰봐야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뭐 사실상 아직 기억이 생생할 때 시험 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11학년 시간표가 무겁습니다. 뭐 다섯 개나 심지어는 여섯 개의 AP 또는 뭐 각종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에서의 리더 역할 등 11학년 때가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일 학생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다면요. 뭐 9학년이나 10학년이라고 굳이 시험을 안 보고 11학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절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뭐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CTY라고 불리는 존스 홉킨스 영재 프로그램이라든가 TIPS라고 불리는 듀크 대학의 영재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7학년 이하의 어린 학생들에게도 SAT나 ACT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남들보다도 훨씬 일찍 SAT 시험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SAT나 ACT는 한국의 수능처럼 뭐 고시 공부하듯이 오랜 시간 죽자사자 많은 것을 암기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잘 배웠다면 뭐 타임 매니지먼트나 뭐 테스트 스킬이라는 시험 요령만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고등학교 전체 시간을 아울러서 가장 유리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적 시험 일정 수립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